콤배트 생방 아이디어 누구였냐고 물어보셨는데, 콤배트 생방이 그 뭐야? 왜 저희가 더보이즈 뭐야 SF9 분들 무대할 때 저희도 용암봉을 흔들었고, 저희 무대할 때 SF9 분들 저희 콤배트를 이렇게 흔들어 주셨잖아요. 그거는 갑자기 막 누군가 낸 아이디어였는데 누구였어요? 너였나요? 뭐 누군가 갑자기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누군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. SF9 분들이 먼저 아, 그래요? 얘기를 해주셔서, 그럼 우리도 하자! 우리도 같이 응원해! 약간 이랬죠. 저희가 낸 아이디어인 줄 알았는데. 아, 맞다. 찬이 언제 나오냐 그러는데. 아. 찬이 씨면 SF9 아닌가? 네, 이제 제가 찬솔이 한번 부르겠다 했는데. 부르겠습니다. 아, 아니. 이게, 형, 언제든지 불러주세요! 막 이러는데, 막상 부르기가 좀, 약간, 그래도 스케줄이 되니까, 그 친구한테는. 어쨌든, 그 친구도 좀 준비를 하고 와야 되니까. 그래서 그 또, 지금 컴백, 이제 나오잖아요, SF9. 그쵸. 그죠? 그래서, 아마, 조만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니, 그 뭐야. 우리 케이콘에서 대기실에서 더보이즈 분들이랑 SF9 분들을 만났어요. 아, 네, 너무 저희. 반가운 거예요. 뭐, 그니까, 막 엄청 오래 지난 건 아닌데. 되게 많이 안본것 마냥. 그래서 다들 잘 지냈냐, 쉬었냐, 컴백 준비 어떠냐 이런 얘기하고. 근데 케이콘에서 저 찬이를 못 봤거든요? 전 봤는데. 그래요? 네. 화장실에서도. 인사도 안 하고. 한번 혼쭐이 나야겠네요, 여러분. 케이콘 오셨죠? 난 화장실에서 마주친 것 같은데? 아닌가? 인사를 안 하러 와? 아닌가? 네. 한번 혼쭐을 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제가 다른 분들을 뵀는데 찬이는 못 봤거든요? 아니, 나는 주현이를 만나는데 주현이가 먼저 인사하는 거야. 그래서 너무 반가운 거야. 그래서 주현아! 이러고 인사하고. 태양. 태양님은 저도 뵀어요. 아니, 태양이는 심지어 우리 리허설하고 무대하는 걸 이렇게 모니터 영상을 찍어서 보내줬더라고. 그래서 오. 나도 태양이를 찍고 싶어서 이렇게 막 핸드폰 들고 막 찍는데 태양이가 움직임이 되게 크더라고요. 그래서 막 얼굴 막 이렇게 찍히고 이렇게 찍히고 이래가지고. 가만히 좀 있으라고 해서 막 카톡 보냈어요. 찬이가 그 소주 광고 찍었길래 제가 또 TV 보다 보고 또 연락도 했거든요. 야, 소주 그래요? 광고를 어떻게 찍었냐? 그랬어요. 그 뭐, 뭐라 그랬지? 뭐. 정말 예상 가는 그런 대답이었는데, 뭐. 뭐, 크크크, 뭐 이랬는데, 네. 어떤 정찬우 꼰대라고 온 거예요. 여러분, 농담이 제가 진짜 여러분 혼나겠습니까? 네, 저 찬우가요. 신경도 안 써요. 우리 팀에서 최고예요. 제가 여러분, 저 찬이한테 한마디도 안 해요, 뭐라고. 저는 진짜 밥만 사주고, 한마디도 안 해요, 그냥. 힘든 거 있으면 연락해, 그러고.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, 게임만 하고. 네. 혼나야겠어. 아니, 저도 그래요. 태양이랑 주현이가 저를 별로 안 보고 싶어 하는 것 아, 그건 그런 것 같아요. 같아요. 나만 반가워하고 나만 왜 보고 싶었지? 약간 나 혼자 짝사랑하는 기분이야. 아마, 친구들, 네. 자식들이. 아, 그리고 또 더보이즈 친구분들이, 더보이즈 분들이 그 찬우살이 또 너무 잘 봤다고 아, 또 진짜?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, 진짜. 그거를 참 예의상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매번 저번 주 것도 봤어요, 저번 주 것도 봤어요 해주는 거는 정말 잘 봐주신다는 거라서 너무 고맙더라고요. 너무 착하셔요.